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고지 의무에 이어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손해사정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실제 분쟁내랑 판례 등에서 사례 적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일단은 그 상법에서 고지 의무 같은 경우도 상법과 그리고 약간의 그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상법에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하고 위험 유지 의무. 이걸 토대로 이제 그 우리 약관에 상해보험 계약 관리를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상의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와 그리고 또 위험 유지 의무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법상의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먼저 볼 건데요. 652조에 보면 그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 관련된 조항이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의부터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보험 기간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법이랑 약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무들을 보면 각각의 이제 조금씩 차이점, 공통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고지 의무랑 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지 의무 같은 경우, 먼저 보험 기간 중에 고지 의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즉 보험자의 승낙이 있기까지 이행해야 되는 의무라고 한다면,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보험 기간 중에 한마디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된 위험에 대한 통지 의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또 자, 당사자, 통지 의무의 당사자 역시나 고지 의무와 마찬가지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의무의 당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 무엇을 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에요. 단순한 위험의 변경 증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저한 위험 변경 증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험 변경 증가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만이 통지 의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언제, 지체 없이, 아는 즉시, 지체 없이, 역시 통지 의무 당사자는 보험자입니다.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의무, 그것이 바로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취지가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그 보험자 입장에서도 처음에 여러 가지 고지 의무라든지 이제 그 계약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혹은 뭐 직업이나 이런 것 등을 모두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뭐 보험 가입 금액 정도를 정했을 텐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미 책정된 보험료라든지 그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유지하지 않고 한마디로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떠한 위험 상태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하겠다. 변경된 상태부터는 다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보험료를 조정을 하고 또 보험에 기본적인 내용인 그 위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이것이 그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보험 계약의 성립 이후에 지게 되는 의무이고, 그리고 누가 보험 계약자 측이라는 것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의무이고, 요거는 또 고지 의무랑 비교했을 때 동일한데요. 고지 의무든 통지 의무든 이러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혹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의무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고 다만 그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만을 본인이 감당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랑 마찬가지로 이 통지 의무도 법적 성질은 간접 의무 혹은 자기 의무 또는 책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통지 의무의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